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왕은 어떠한 상급도 내려주지 않죠. 궁전 일기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궁중 일기에 그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기록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가 총리에 오르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르드개의 선행이 은혜로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되어버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런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의의 행동이 꼭 은혜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왕을 구해준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모르드개를 깜빡 잊어버리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만을 총리로 세우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대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사울 왕은 그 아각 왕을 붙들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개와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대립하는 이 구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개가 아니라 하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이 하만을 매우 높여주고 모든 대신들이 이 하만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개는 이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르드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대적인 그 하만에게 도무지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 모르드개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개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대민족 전체를 멸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모르드개가 한 일이라고는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냈고 왕의 목숨을 구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이 전부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모든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그 하만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마지막 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죠. 하지만 세상은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섬깁니다. 하만은 이 유다 민족을 멸절할 그 날을 제비 뽑습니다. 이 제비 뽑다라는 말이 부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나온 것이죠. 하만은 제비를 뽑았더니 12월이 나왔습니다. 이 제비 뽑은 날이 1월 13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할 날을 12월 13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만의 마음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만은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뇌물로 주면서 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킬 계획을 말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페르시아가 1년 동안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왕은 이 돈을 받고 너무나 즐거워하며 자신의 인장반지, 바로 결제 도장을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의 뜻대로 유다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민족을 죽이라는 그 조서를 온 나라에 보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이 조서를 급하게 온 지방에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과 하만은 술판을 벌이며 술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위기에 처했지만 왕과 하만은 이 상황을 매우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과 하만이 유대라는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데 있어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만의 교만과 하만의 돈이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이 오직 돈으로만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돈으로 협박하고 돈으로 죽일 듯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돈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며 술판을 벌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제 47장 처녀 딸 바빌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을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를 내 마음에 들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제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소수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좋은 교회, 좋은 TV.